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현 바랍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베이즈맨 지하실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지하실에서 주스를 모으는 게임이라고 해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앞이 안 보여! 앞이 안 보여! 예, 보인다. 어? 사과주스잖아? 아, 나 사과주스 안 먹는데? 아, 잠깐. 생긴 거와 달리 조금 편식하거든요. 아, 나 주스는 오렌지 주스밖에 안 먹는데 이거 사과주스네. 뭐야? 뭐야, 사과주스 먹고 저주받은 거야? 지하실 감금당했어요! 사과주스 먹었다고! 뭐 이런 거지같은 스토리가! 어, 길이 어디야? 다 잠겨져 있는데?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건가? 어! 빨간 구슬! 아! 빨간 구슬? 저 사람 빨간 구슬이 아니라 사과인가? 내가 사과를 모아서 즙을 짜야 되는 건가? 아, 일단 박스 들 수 있네요. 어, 이번엔 초록색깔. 어, 리본인데? 그렇다면은 전 거도 사과가 아니었나봐. 아니, 뭐야! 뭐야,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커! 뭐지? 아니, 문이 열렸는데! 아, 안 가져! 어, 버그 걸린 건가? 뭐지? 다시 해야 되나? 아, 됐다. 어, 방금 뭐지? 약간 삐에로 같은 거 있었거든요, 방금? 사과주스를 삐에로가. 진짜 삐에로네. 아니, 사과주스 먹으려고 지금 삐에로랑 싸워야 된다고? 좋아. 사과주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. 아. 먹지 말까? 저 사과주스가 그렇게까지. 좋아. 사과주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. 나 그렇게까지 먹고 싶진 않은데. 아이, 사과주스가! 아이, 사과주스! 진짜! 해냈다고?